이 강의의 목적은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논리로 쉽게 해석을 하고 쉽게 답을 찾을까? 그리고 선택지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그 주목적은 해석은 했는데 정답이 안 보인다. 이런 친구들 정답 찾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단어를 좀 많이 모른다.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단어 많이 몰라도 정답은 찾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거든. 세부적인 해석, 이거는 니네가 전제로 분명히 나는 영어 선생님보다 해석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논리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걸 좀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이걸 들으면 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책을 봤더니 빈칸 추론이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더라고. 이걸 내가 정한 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뭐 책을 참고해가지고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난이도가 높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중심으로만 뭐 뽑았냐면, 18년 수능하고 18년 모의고사에서 뽑은 건데, 18년 수능에서 빈칸이 어려운 게 없었으면 그냥 다른 모의고사로 넘어간 거고, 이렇게 돼 있거든? 내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라는 거. 일단 상 중심으로 본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상도 얼마나 쉬운가, 이걸 볼 거거든. 다 잘하겠지만 나는 니네가 나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전제하에 논리로만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그래서 빈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거 주제 말고 니네가 빈칸을 어려워하니까. 이 오늘 강의는 뭐뭐로 되어 있냐면 빈칸 한 4개 돼 있고 그다음에 주제, 제목, 연결 이렇게 네 파트로 돼 있어. 그래서 한 10개 정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 빈칸 한번 볼게. 이거 6월 달 모의고사 중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걸 먼저 보고 나서 빈칸을 어떻게 찾는지를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 초점 무조건 뭐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니네 다 아시다시피 비문학에서 이거 영어 한 단락이니까 우리 첫 단락을 잘 보는 거. 첫 단락을 잘 보고. 첫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B라고 생각하는 거, 요거의 범위를 잡는 거. 이거 우리 비문하고 똑같아, 영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듣고 니네가 혼자서 이제 영어를 이 논리대로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 속에서만 움직이는 거. 그 범위 속에서만. 그 범위를 가지고 본다라는 거. 이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 한번 쭉 볼게. 그래서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만약에 첫 문장을 잘 해석이 안 되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지금 니네 노란색 쳐놓은 것만 보면 되거든? 이런 노란색 표시해놓은 거 보면 어려운 단어가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노란색 단어만, 이게 니네가 꼭 봤어야 될 단어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답 찾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거야. 다른 단어들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오케이? 자, 봐봐.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구석시대 발음이라서. 발음은 안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석만 할 테니까 그냥 보면 될것 같아. 첫 문장 딱 봤더니 뭐야? 우리 정치적인 의견들, 정치적인 것들은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억압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네. 뭐 근데 이제 뒤에 것들은 그냥 컷만이니까 알다시피 여기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정치적인 과정이든 어떤 과정을 적용하든 이제 인플루이는 다 알다시피 사람 고용이나 적용하건다 이게 정책이니까. 고용이나 뭐야 그 방법을 고용한다 뭐 채택한다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어떤 정책적인 방법을 쓰든 간에 그렇지 이거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민감하든 또 그런 차이들 아주 디테일한 차이들까지 존경을 하든 존중을 하든 말이 어려워. 어쨌든 핵심은 억압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끝난 거야. 여기서 정치적인 의견들을 억압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까지 끝났다.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뒤에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니네 첫 문장을 봤을 때 정치적인 의견들은 억압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떠올려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정치의 이거 뭐니? 의견의 다양성인 거지 이거. 정치 의견의 다양성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거 첫 문장 해석이 안 됐다 그럼 이거 보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그거는
여기 말하는 건 이거 억압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어쨌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요거 중요한 거네. 끝이 없는 거다. 정치적 의견에서의 끝은 없다. 이 말은 이 말의 같은 말인 거지. 의견의 끝이 없다는 말은 의견이 여러 가지 종류, 그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끝이 없다라는 거지. 다양성이 끝이 없다. 무한대다. 계속 같은 얘기 할 거야, 이제. 쭉 같은 얘기해. 그래서 이거가 니네가 머릿속에 이것이 다양한 거다,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게 보인다면 이제 단어 읽을 때 뭐가 들어오면 되는 거니? 쭉 읽을 때. 다 필요 없고 니네 단어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게 뭐지? 동의하지 않는 거, 불일치한 거잖아. 이거를 제거하는 거잖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때려치고, 자, 여기 봤을 때, 디스어그리먼트 하는 거, 동일하지, 뭐지? 동일하지 않게 하는 거, 불일치를, 다시 말로 하면 뭐니? 다양성이지.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잖아. 그럼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지, 지금. 자, 다시 한번 봐봐. 첫 문장에서 정치 의견은 억압할 수 없다. 뭘? 다양한 정치 의견을 억압할 수 없다. 다양성. 머릿속에는 이제부터는 다 버스 나오기 전에는 계속 다 뭐야? 그렇다면 다 어떤 말을 해도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얘기야. 근데 여기 봤더니 결정적으로 디스어그리먼트가 나오면서 요거 제거하는 거. 요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거 한번 봐봐. 해석은 좀 이따 해볼게. 요거 봐봐. 그래서 요거 보면 쫙 같은 얘기들이 반복인데 이제 니네가 계속 들어와야 될 거는 여기 보다시피 계속 디스어그리먼트야. 지금 쭉. 자. 그럼 여기 한번 어차피 빈칸이 여기니까 여기 한번 끝에 한번 보고 다시 가볼게. 또 똑같아. 이제 억압하는 거. 여기 나오네. 불일치를 억압하는 거. 또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 우리 여기서 니네가 불일치가 여기 나오는 불일치가 다양성.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주어지. 자, 봤더니 그거는 결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적인 논쟁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봤더니 우리는 이제 뭐야? 방어를 해야 된다. 뭐? 무엇의 요구? 봤더니 이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는 이거지 뭐. 우리는 뭐뭐에 대항해서 뭐뭐에 대항해야 되는가? 우리는 뭐뭐에 대항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지 뭐. 그러면 여기서 논점은 다양성이니까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것은 다양적이지 않은 거지. 무조건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 다양성을 억압하는 거를 억압하는 거에 대해 저항하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가? 그게 뭔가? 그럼 안 봐도 여기는 다양성을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불일치를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불일치라는 거 이퀄 다양성이니까. 그럼 답은 아주 쉽게 여기 보면 여기도 한번 봐봐. 일단 그럼 니네 머릿속에 답을 후보를 뽑을 때도 여기 보면은 이거랑 그런 다음 또 어디 있어? 디스어그리먼트가 답의 후보 없나? 이거밖에 없나? 자, 나머지 한번 선택지를 봐봐. 이거 보면 정치적으로 불일치한 거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태, 일반적, 뭐지 우리는? normal state, 사상의 일반적인 상태를 될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야, 불일치 불가능해. 다시 말하면 다양성 불가능해. 라고 하는 거에 저항해야 우리는 다양성이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너무 쉽게 니네가 머릿속에 들어야 될 거는 이게 강조점이 이거였단 말이야.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거 한번 봐봐. 이거 선택지 보면 이거는 니네가 이게 오답률이 왜 높은지 이해가 안 되는데 1번, 3번, 4번, 5번 한번 봐봐. 여기만 불일치성, 정치적으로 불일치성이 안 된다라고 쉽게 말하면 다양성이 안 된다라는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니 지금? 봤더니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거 이거 정치적으로 발전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봤더니 또 뭐해?
차이, 차이의 형태, 차이의 형태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거고, 차이를 인정하라고. 여기도 봤더니 또 뭐야? 우리 자유는 뭐, 관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좋은 거고. 다 봤더니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거잖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다, 차이를 인정하다,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다, 이거 관용하다 이런 얘기잖아. 봤더니 봐, 우린 정치에서 억압하는 거, 그럼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닌 거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선택지는 이것만 다른 거지. 이거는 다양성을 억압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양성을 다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럼 답은 너무 쉽게 2번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선택지만 봐도. 선택지를 같이 봐. 그리고 아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서 이거였지만, 요 문장 빈칸을 넣을 때, 자, 빈칸이 제일 끝에 왔지만 이제부터 빈칸 보는 방법. 첫 문장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문장을 잘 보고, 첫 문장에서 핵심이 벌써 다양성을 억압할 수 없다라는 말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말은 다양성을 인정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버트가 없는 이상은, 버트가 만약에 없다, 그럼 버트가 나온다면 이건 다양성 인정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럼 버트가 없다면 그냥 이거에 대한 동요로 쭉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첫 문장에 있는 요거를 두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묻는 문장의 앞뒤를 보면 되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였고,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이 뭐냐, 무엇에 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우리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일치, 다양성을 막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다양성을 막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너무 간단한 거지, 이런 것들. 해석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요 문장에서 봤을 때 해석 못하는 단어들이 없는데, 예를 든다면. 그치? 어. 다시 한번 봐봐. 뭐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게 점으로 계속 끝났다면 나머지 문장들은 전부 다 이제 뭐야? 다양성을 누를 수는 없다, 억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 계속 우리가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라고 니네 생각하고 읽어가면 된다라는 거지. 다 이런 것들 요거 볼 때 콤마가 계속 나오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다? 이거 보면 잘못된 것이다. 봤더니 뭐 적당한 제도, 지식, 뭐 그 다음에 협의의 방법들, 그 다음에 참여의 참여들, 이런 메커니즘으로는,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으로는 뭐야, 디스어그리먼트를 go away, 아웃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해석은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알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이게 뭐 얘기해야 돼? 니네가 아무리 어떤 형태로도 불일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건 틀렸다, 이런 얘기로 계속 가면 되는 거야. 아무리 뭐 단어들이 어려워도 쭉,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뭐 특별히 뭐 선생님이 해석할 만한 건 없어. 어려운 단어들이 없으니까. 뭐 있나? 계속 이런 건데 다 해석할 만한 건 없네,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 요거는 답이 요거고. 두 번째 것도 어렵다고 돼 있던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 첫 문장 한번 잘 봐. 이거는 뭘 보여줄 거냐면, 자, 미래를 계획하는,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만드는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봤더니 자, 우리의 브레인은, 봤더니 어떤 능력, 뭐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냐면, 바로 이전의 경험들을, 그리고 이전의 경험의 요소들, 그리고 여기 이제 포인트인 거지, 이거. 그리고 나서 이 경험들을 이렇게, 이건 뭐지? 재구성하는 거지. 자, 그래서 봤더니 재구성하는 방법이 필요해. 근데 그 재구성하는 방법은 뭔데? 라고 되는 거지. 재구성 방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베끼는 게 아닌 거야. 어떠한 실제적인 과거의 경험도, 또는 지금 현재 진짜 리얼리티, 정확하게 베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첫 문장에서 끝났어, 이거 지금. 뭐가 중요한, 이거는 지금 미래를 계획하고 만드는 방법이야.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때려치고 있고, 경험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어떠한 경험이든 뭐든 방법에 속하는 게 이거야. 재구성하다야, 재구성하다.
요단 하나만 좀 알면 되는데, 그치? 근데 선생님, 재구성하는 게 뭐예요? 모를까봐 설명해 줬단 말이지. 재구성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요 경험들을 그대로 베끼지 않는 거야. 복사하지 않는 거야. 외부의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건 다 한 거야, 그러면. 밑에도 계속 같은 얘기야. 다 점으로 끝났잖아. 그럼 이제 모방하지 않는 것들 얘기야. 쭉 봤더니 이거, 요단어가 왜 중요하지? 이게 뭐하고 동의어니? 이거 동의어인 거야. 요것이 모방하지 않는다고 동의어야. 여기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자, 바깥세계, 바깥세계 우리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내적으로 이제 대표성, 자기 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야.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뭐?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바깥세계에 있는, 이거 똑같은 얘기야. 현실, 밖에 현실이 있는 거 요거 요거. 요 밖에 있는 현실을 뭐 만들어낸 모델이야. 이게 내 머릿속에도 들어왔어. 여기도 들어왔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바깥의 사물, 현실을 보고 그것들을 그대로 내 머릿속에 가져와서 베끼는 것을 뛰어넘어라. 쉽게 말하면 현실에 있는 모델을 뛰어넘어라. 모방하지 말라. 계속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이걸 읽으면서 점으로 끝났는데 같은 말인지 모르고 뭐, 무슨 단어를 찾을지 모른다면 아직 독해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문장 독해가 난 하는 게 아니라 문장 독해 니네는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난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거는 미래를 계획을 짜는 방법이네. 그 방법이 재구성하는 거네. 재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야? 현실이나 과거를 똑같이 베끼지 않는 거네. 이렇게. 똑같이 베끼지 않는 거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깥을 봤을 때 우리 그 모델을 보고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네. 그거와 다르게 해야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자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 반드시 요구한다. 그럼 이 능력이 뭐야? 지금 다 때려치고. 사실은 이거 빈칸 물어봤으면 앞에 머릿속에 서론의 범주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봐. 뒤에 거는 우리 점이니까 앞에 있는 요 방법을 부연 설명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앞에서 계속 능력이 뭐였는데? 똑같이 모방하지 않는 거. 그 현실이든 경험이든 뛰어넘는 거.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게. 선택지를 일단. 자, 이것도 선택지만 봐도 답 나오는 거지. 왜 이런 게 오답률이 높아? 선택지만 봐봐. 이런 게 단어 들어오면 돼. 거울처럼 이미지를 정확히 똑같이 베끼는 거. 카피하는 거죠. 선택지 다른 거 같이 보는 거. 자, 2번이 답이란 말이야. 이거는 봐봐. 그 모델을 뭐야? 바꾸는 거야. 다양하게. 복수적으로. 이건 뭐야? 정말 리얼리티 똑같이 살아있는 듯이 생동감 있게 똑같이 하는 거야. 카피. 그럼 여기는 뭐야? 기억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경험을 가져오는 거야. 그대로. 그럼 똑같이 모방하는 거지. 이것도 경험을 리프로덕스 하는 거 뭐야? 똑같이 재생산하는 거야. 나머지 이거 빼고 1, 3, 4, 5는 똑같이 카피의 동의어야. 이것만 바꾼다야. 바꾼다야.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적으로. 이걸로. 이해됐니? 그럼 선택지만 봐도 답이 나와요. 선택지만 봐도. 우리 맨날 비문학에서나 국어에서 선택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연속 선택지만 봐도 답이 다 나오잖아. 지금. 이해됐어? 다시 한번 나는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어떻게 봤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것도 봐봐. 뒤에 것도. 자, 우리가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도구 만들 수 있고 어쨌든 만드는 방법 하우야.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특징 중에 하나야. 독을 만들어낸다는 게 해석되지? 구별되는 가장 원초적인 특징 중에 하나야.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능력에 의존하냐면 의존하겠지. 바로 뭐냐 쭉 그동안 한 도구들은 봤더니 이거야. 이게 또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벌써 뭐야? 이미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이미 만들어진 거라면 똑같은 거지. 똑같은 이미 존재하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럼 같은 말 여기서 뭐야? 뭐 해야 돼 그러면? 상상해야 되는 거지. 없는 것을. 이거 같은 말인 거 알겠니? 다시 한번
니네 영어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첫 문장에서 이거 한다고 했네? 그럼 머릿속에 계속 첫 문장에서 뭔가 똑같이 베끼지 않는 거네? 계속 똑같이 베끼지 않는 단어에 같은 말의 반복이겠네라고 읽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 해도 다 똑같은 말 이거잖아. 그게 자연 속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환경 속에 있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상상,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원초적인 능력이 우리의 인간의 차별적인 능력이라는 거지. 이해됐니? 나머지 밑에 안 읽어도 똑같은 얘기. 자, 다시 한번 이거 니네 오답률이 작년에 가장 높았던 것만 모은 거야. 니네가 이걸 난 왜 오답률이 높은지 눈이 말하면 계속 이해를 못하겠어 난 지금. 등등등등.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한번 봐. 오답률 1이래. 이것도 잘 봐. 왜 오답률 1위가 되는지 모르겠어. 자, 일부 참가한 사람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보면 알지? 주요한 가치, 페어 트레이드의 주요한 가치는 뭐뭐에 놓여 있지 않다. 뭐뭐에 놓여 있지 않다. 바로 뭐냐면 이 시장 논리를 바꾸는 것에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이거야. 자, 이거의 가치는 단순히 시장 논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빠트 바로 나왔어. 그럼 뭐에 있는가? 이런 얘기지. 지금 내가 골고루 골랐어. 중간에 있는 빈칸, 어려운 것 중에서도.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첫 문장에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첫 문장에 있는 걸 찾는 거는 지금처럼 빠트가 나왔다면 우리가 뭘 배웠니? 앞에와 뒤가 문장 구조랑 범위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걸 잘 모르겠으면 뒤에서 설명할 거야. 근데 바로 끝내면 좋은데. 문장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그리고 한번 봐봐. 페어 트레이드. 이거 공정무역이잖아. 공정무역의 가치는 시장 논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뭐뭐뭐뭐다. 이렇게. 그럼 벌써 이 단어 속에 페어 트레이드라는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니? 이거 뭐니 이거? 말 그대로 공정성이잖아. 공정성.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범주에도 공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공정무역인데 공정하냐 안 하냐 이 얘기인데 뒤에 딴 범주가 올 수가 없지. 자, 답을 한번 바로 가볼게. 뭘 넣어야 되는 건지. 자, 이거는 환경의 문제네. 환경에 관한 손해에 어떤 제한을 두는 거. 어쨌든 환경의 범주가 아니야. 이 범주를 잘 봐. 왜 2번으로 찍더라도 내가 2번을 골라야 되냐면 좀 이따 주제 찾기에서 알려주겠지만 잘 봐. 여기 구조가 뭐니? 시장 논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범주가 빠트가 나오려면 이것도 시장에 무엇을 뭐 하자 이렇게 구조가 돼야 되는 거지. 논리 구조가. 다시 한번 우리 빠트라는 앞뒤의 문장 구조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시장의 논리를 변화시키자. 다시 여기 와봐요. 여기 봤을 때 시장의 논리를 변화시키자. 그러면 여기도 시장의 무엇을 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시장에 무엇을 뭐 하는 것이 이렇게 구조가 와야 되거든요. 이 파트가 온다면. 그럼 봤을 때 이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게 2번밖에 없어. 범주를 봐봐. 시장에 뭐 역사적인 요구, 부정의한 거, 부정의한 것을 라이팅, 바로 잡자. 이렇게잖아. 그럼 구조가 똑같잖아. 지금 문장 구조가. 시장에 무엇을 뭐하자.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부정의했던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동안에 시장의 뭐 다시 봐봐. 시장의 논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공정성을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찍더라도 너희가 뭐이 구조를 봤어야 되고 시장에서 이걸 봤어야 되는 거고 이 단어의 범, 이 페어의 범주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거든. 공정하냐? 안 하냐? 그게 공정무역이니까. 불공정한 거니까. 그럼 찍더라도 다시 한번 버트라는 단어에 접속사가 있을 때 앞뒤의 단어 범주가 같을 것. 공정, 불공정. 요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환경 얘기 아니라는 거지. 문화 얘기가 아니. 범주를 봐. 범주 얘기를. 문화를 보라는 거지. 요거? 이거는 봤더니 어떤 기업들의 어떤 농업에 투자를 요구하다. 투자를 안 받았다. 이건 잘 모르겠어. 봤더니 이거는 자, 우리가 발전이 없는 그런 것들의 능력, 요 발전 능력을, 생산 능력을 키워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는 투자를 하자는 개념이고, 이거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얘네들 능력을, 생산 능력을 키워주자. 효율성을 높여주자. 이런 내용이야. 그럼 얘네는 거의 같은 범주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답을 못 찍겠으면 이제 뒷문장을 보면 되겠지. 뒷문장을 한번 봐봐. 뒷문장. 바로 뭐가 보여, 여기에? 이거 보이는데. 여기에 점 끝났으면 앞으로 진짜 할 얘기는 여기지, 파트 뒤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이 가겠지? 뭘 하자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래서 몰라더라도 이건 unequal. 뭐야? 같지? 않다는 거잖아. 그럼 공정하지? 않다는 거잖아. 이 얘기 하겠다는 거지, 이 얘기. 트레이드의 무역의 조건이 같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지 뭐. 무역 장벽, 보호무역 장벽이라든가, 어떠한 질의 표준, 기준이라든가, 이런 장벽들이 하나가 돼, 콤바인 돼가지고 그 농부들을 거부했다는 거지. 어떠한 이 사우스 지역의 사람들, 제3세계 사람들을 봤더니 그게 크든 작든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제3세계에 있는 그 농부들이 작은 작든 또는 크든 상관없이 그들이 이러한 조건들이, 이런 불공정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뭐야? 거부했다는 거지. 지금 제대로 무역해서 어디에 뭘 거부해? 봤더니 어디에 접근하는 것을 이익이 있는 소비자들의 시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부자 국가들의 소비 시장이 큰 곳에 못 가게 막았다는 얘기지. 이거는 무역을 하는데 못하게 막았다, 못 오게 막았다. 이게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뭐 오게끔 해줘라. 네 지금 불공정하잖아. 이 무역 조건 때문에 못 갔어. 공정한 무역 조건으로 바꿔줘. 이 얘기지 뭐. 그럼 끝났지. 뭐더 읽어야 돼. 그럼 더 읽을 필요도 없어. 시간 없어. 이걸로 끝내야지. 여기를 이걸로. 근데 읽어봤더니 뒤에까지 보면 이런 단어가 힌트가 보여. 여기 보여. 여기. 자, 해석 전부 다쭉 뭐겠니? 이거 읽으면은 불공정해서 지금 얘네가 힘들다란 얘기야. 여기. 그래서 여기 봤더니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트레이드의 저스티스, 정의는 공정함이란 바로 어디에 있다라고 돼 있어. 다 때려치고 아까 말한 이거 접근하게 해주는 거지. 바로 뭐요 북미 시장에. 그렇지? 전통적으로 그들은 배제되었던, 전통적으로 그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북미 시장에, 큰 시장에, 소비 시장에 그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트레이드 저스티스다. 이런 얘기죠. 핵심은 다 때려치고 다 필요 없어. 얘네는 지금 가장 큰 시장에 관세 때문에, 무역 장벽 때문에, 불공정한 조건 때문에 못 가니까 가게 해줘. 이건 불공정해. 그러니까 갈수 있도록 조건을 바꿔야 돼. 공정하게 만들어줘. 이 얘기지 뭐 이거 쭉. 되니? 여기도 힌트가 또 있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문제지. 자, 다시 한번 니는 영어 해석할 수 있다는 조건에 내가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나는 쉬운 단어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택지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하고자 하는 거고, 여기서는 첫 문장에 있는 범위랑 하나 더 접속사가 나왔을 때 물었을 때는 앞뒤의 논리 범주, 글의 구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도 어려운 단어 없잖아. 난 지금 다 어려운 단어 건드리지도 않잖아. 쉽게 말해. 쌤,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몰라? 그럼 이거 안 봐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점으로 끝났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일 거라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야. 이게 조건이라는 거 알면 되거든. 그리고 다안 보이더라도 이런 건 알잖아. 접근하게 해주시오. 접근 못하니까. 이렇게 이걸 다가오면 충분히 쉽게 풀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빈칸 하나 더 볼게. 자, 이것도 쉬운데 많이 틀렸나 봐. 자, 봐봐. 첫 문장 또 잘 봐봐. 첫 문장 보면 저개발 국가지 좀 낮은 저개발 국가 세계에서는 봤더니 인구 농업에 포함된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줄고 있네. 이렇게. 그러나 동시에 왜 그러나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동시에 남아 있다. 농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네. 무엇으로부터? 기술적인 어떤 진보로부터. 기술 기술적 발전에 대한 이익을 못 보고 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들으면 되는 거야. 뭐가 궁금해? 왜 이익을 못 보지?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논리가 안 맞는 글인데, 대다수가 논리 안 맞던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개발 국가 첫 문장 잘 보는 연습해. 근데 첫 문장 보고 답 나와. 이거는 대부분이 첫 문장 보면 답이 다 나와. 자, 저개발 국가야. 저개발 국가에서의 농부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들은 기술적인 이익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게 끝이야.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왜 기술적인 이익을 받지 못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볼게. 빈칸으로 한번 가볼게. 자, 빈칸 역시 첫 문장하고 그 다음에 빈칸 물어보는 앞뒤 문장을 보면 되거든. 그러면 이 앞문장이 바로 뒷문장인 거식인가? 맞더니 그러면 전형적인 시나리오, 저개발 국가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극소수, 극소수의 상업적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을 봅니다. 이렇게. 근데 파트가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되니 이제 논리구조상. 다 때려치고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게 극소수가 나왔잖아. 그럼 소수 반대 뭐야? 다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다수. 이익을 본다? 그럼 안 봐도 다수는 뭐야? 이익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다수가 이익을 보지 못한다. 자, 그러면 나오네. 그래서 다수들은 됐지?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한 말이 너무 생뚱맞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돼? 얘네는 기술적인 이익을 받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걔네들은 기술적인 농업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진 국가와 앞에 이게 후진 국가니까 기술 능력, 기술 발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선진 국가와 경쟁할 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논리상. 사실상. 그럼 뒤에 점으로 끝났어. 그럼 똑같아. 이어지는 말이 이거야. 주어가 이거야. 그럼 끝났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다수의 그런 농부들은 당연히 안 봐도 뭐한다? 마이너스다. 경쟁을 할 수 없어서 피해를 보는 걸 얘기하면 되겠지. 마이너스를. 됐어? 그러면 뒤에 것도 마주 보면 되는데 뒤에 건 봤더니 자 이게 국제적인 어떠한 요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은 됐어. 국제적인 요인이란 말은 다른 선진 국가들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네는 경쟁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럼 핵심은 대다수의 농부들은 지금 마이너스라는 상태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다 필요 없고 해석이 안 돼도 이익을 받을 수 없다라니까. 다시 한번 여기 봐봐. 나 쉬운 단어로만 할게. 이건 알잖아. 기술적 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 기술 진보에 대한 이익을 받지는 못한다. 근데 적은 수는 받는다. 큰 수는 못 받는다. 근데 주어가 큰 수 애들이 대다수다. 그럼 대다수 당연히 못 받는다. 앞에 있는 말. 기술적 진보 이익을 못 받을 때 마이너스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럼 다 때려치고 일단은 가봐. 선택지만 보고 1번. 봤더니 뭐 그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그들의 방식의 생산 방식을 이제는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좋은 얘기 나쁜 얘기야 지금. 대다수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생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 2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기술에 의존하다? 기술 혜택을 못 받으니까 못 받는다는데 무슨 기술에 의존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뭐야? 갑자기 얘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본주의에 지금 저항, 도전을 하니? 자본주의 피해를 본다고 해야 되는 거지. 자, 봤더니 뭐야? 이걸 좀 어려웠나? 캐시그룹.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환금이라고 하겠지. 금으로 바꿀 환. 바로 바꿀 수 있는,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농작물들을 점점 줄이고 있다. 이건 답의 후보야, 그러면. 바로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는 작물을 얘네들은 줄이고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지.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이건 말이 안 되지. 뭐,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다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얘네들은 경쟁할 능력이 없어. 얘네들은 그래서 힘들어. 그럼 이제 답은 1번과 4번으로 압축이야. 나머지는 논리 범주에서 벗어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뒤에 거를 봐야 되는 거지. 뒤에 부연하는 것이 이제 뭐 요것들을 줄이는 거. 요것들을 줄여서 손해를 본다는 건가? 아니면 얘네가 자신의 농산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 근데 사실 1번 그냥 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앞에 뒷문장이 뭐라고 돼 있니? 그 요인이 어디에 기인한다고? 뒷문장이 거대한 글로벌 전 지구적 차원의 요인 요소에 의한 것이 이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 말은 전 지구적 요인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대다수 애들이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이 미친놈들아. 주요 다수 애들이 자기네가 경쟁을 할 수 없는 건 자기 요인이 아니고 뭐다? 외부의 전 지구적 차원의 요인 때문에 얘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네는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놓여졌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이 논리야. 요거야 요거. 그들이 뭔가 스스로 하는 걸 할 수가 잃어버렸다야. 왜? 외부 요인 때문에. 지구적 요인 때문에. 그럼 이건 난 눈에 이거 확 들어오네. 대원 이거. 난 첫 번째 본 게 마이너스를 찾아. 그럼 마이너스는 1번 4번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 이유가 비코우즈가 외부 요인 때문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때문이 아니야. 그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잊어버렸어. 난 이제 없어. 외국에 왔던 환경에 따라 가난한 애들은 대다수는 그냥 움직여야 돼. 이거잖아. 아니야? 이제 뒤에 그거 설명하겠지. 다시 앞으로 와봐. 자. 그럼 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내. 예를 들어서 이제 케냐에 있는 농부들은 실제로 이제 동료 당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예를 들어서 차나 커피 같은 거. 뭐 가장 기초적인 농산물을 희생하면서까지. 중요한 단어가 이게 이거와 이건데 이게 중요한 단어. 이건 아니? 동료 옆에서 이거 하라고 막 너 이거 해 박은 나는 이 문장상 뭐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뭐 주변 외국 환경이 이거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희생해서란 말은 뭐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이거 하고 이거를 하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거잖아 독려당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을 때 왜 그러면 답이 거시기가 거시기니? 왜 거시기는 안 되니? 돈 되는 거, 수출할 수 있는 거. 이건 수출하는 거지 얘네가 뭐 주식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이거를 더 늘리라고 하고 있잖아. 리듀스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감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중심으로 하라면. 기본 베이스 푸드는 하지 말고 베이스 푸드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기본 베이스적인 요것들 우리가 요걸 하고 싶은데 얘는 못하게 오히려 외부 환경이 왜 수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 볼게. 그래서 요건 거야. 그 결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가장 주요한 곡식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것들은 이제 뭐야? 더 이상 생산 못해 충분한 양을 이런 얘기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이게 중요해. 이제 하고 싶은 얘기지 뭐. 주제 찾는 문제가 아니지만 주제라면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이 주제 문장과도 빈칸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범주로 가라는 거지. 그럼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논쟁점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우리 자본주의자들은 뭐 그런 생산, 자본주의자들에 의한 그런 생산의 모든 형태는 이런 소작농하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이 안 맞아. 앞에는 기술 얘기해놓고 뒤에는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수능이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원래 들어가면 기술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 출제자들이 압축하다 보니 기술 혜택을 못 받는 게 그럼 뭐가 논리가 비약된 거니? 기술, 이거는 경제, 자본. 자본가들의 농업, 그러면 자본가들의 농업은 이퀄 기술적인 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난한 농부들은 기술적인 농사를 못 지어,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자본이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본가들 이제 얘네들한테 뭐 해? 강제로? 그러면 니네 우리가 기계 줄 테니까 뭐? 돈 되는 거 해? 차하고 커피. 우리는 이거보다는 얘 농부들은 뭐 하고 싶은데? 옥수수 심고 싶은데.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요 자본주의자들이 바로 외부 환경이란 말이야. 바로 말하면 글로벌 환경이란 말이야. 얘네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글이 너무 엉터리야. 지금 수능 지문들이 너무 비약이 많아. 이것들을 기술적인 얘기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퉁 한마디 툭하고.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어쨌든 대다수의 농민들이 마이너스, 경쟁할 수 없는 이유. 경쟁할 수 없는 이유는 외부 요인. 그럼 얘네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 그럼 their 소유.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 우리 쉬운 단어만 한 거야. 쉬운 단어만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농작물이냐, 기초적인 농작물이냐.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못한다.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빈칸 추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기를 했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정리해볼게. 첫 문장 범위 잡고 접속사 있다면 접속사 보면 되고 그 범위 속에서 앞뒤 단어 접속사가 있으면 앞뒤 단어의 범주 글 쓰는 방식 같을 것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답은 1번이 됐고